자, 우선 MySQL을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PHP는 MySQL과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MySQL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명령을 그냥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설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MySQL 설치하는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이것은 MySQL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인증 체계의 사용자, 루트 사용자, 즉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슈퍼 유저의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쉽게 16개를 쓸게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실제 서비스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지정을 했고요. 두번 입력하는 것은 확인 절차입니다. 자, MySQL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PHP FPM을 설치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요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PHP FPM은 이 우분투 이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특별히 저장소를 추가하지 않아도 예, 이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PHP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쓸건 없습니다. 요것만 설치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설치된 PHP와 MySQL을 연결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있는 install PHP 5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끝난 상태고 이제 중요한 것은 NGINX를 통해서 이 PHP FPM을 구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세팅을 할 때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 배포판이기 때문에 위치가 여러분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설정 파일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둘 중에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치한 이 엔진엑스의 기본 사이트 설정 파일은 자, etc 밑에 엔진엑스 밑에 conf.d 밑에 default.conf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밑에 있는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NGINX 버전도 있습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자, sudo, nano, 그리고 실행을 시켜서 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자, location, 밑에 있는 이 roo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컷 합니다. 자, 컷할 때는 나노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고 여기 있는 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K를 누른 다음에 붙일 때는 컨트롤 U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라고 하는 지시어가 이렇게 로케이션 바깥으로 나왔죠. 자,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루트, URL상의 루트가 이 NGINX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상의 어느 디렉토리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이 루트를 요 로케이션 블록 바깥쪽으로 빼내면 요 루트라는 것은 전역적인 이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 위치는 나중에 이 PHP FPM에서도 이 위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요것을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바깥쪽으로 빼면 로케이션 안쪽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일반적으로 PHP 애플리케이션은 인덱스나 index.html이나 index.htm 파일이 없으면 index.php가 루트 기본 파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index.php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로케이션 그리고 물결 그리고 /.php 그리고 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사용자의 리퀘스트, 사용자의 요청이 자, 달러라는 것은 그 문자의 끝입니다. 즉 .php로 끝나는 요청을 사용자가 했다면 바로 이 블럭에 있는 대로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블럭에 있는 요 샵들을 없애야 됩니다. 샵은 예. 주석을 의미하죠. 해석되지 않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루트는 우리가 앞에서 전역적으로 루트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루트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아니, 컨트롤 K를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past cgi underbar pass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가 요청한 요청이 자, php 파일을 호출하는 요청이라고 한다면 이 nginx는 그것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php 인터프리터에게 그것을 위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있는 past cgi underbar pass라고 하는 곳에다가 php를 php가 대기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past cgi underbar pass 그리고 127.0.0.1 자, 127.0.0.1은 같은 컴퓨터라는 뜻이죠. 즉, nginx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그 컴퓨터에 9000번 포트에서 php가 대기하고 있다. php fpm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지금 작성하고 있었던 나노에서 잠깐 빠져나가서 자, 저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노 그리고 슬래시 etc 밑에 자, php5 밑에 fp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fpm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 자, 제가 설치한 fpm 같은 경우는 풀.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저 디렉토리 안에 보면 .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phpfpm에 대한 이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설정 페이지 중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listen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listen에 var/run/php5-fpm.soc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전 이걸 잘 몰라서 되게 많이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27.0.0.1 9000이라고 적혀 있으면 예, 아까 보셨던 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의 방식과 밑의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위의 방식은 유닉스 소켓이라는 것을 PHP의 접선 장소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은 TCP 소켓, TCP 커넥션이라는 것을 PHP 접선 장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같은 컴퓨터에 nginx와 php fpm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자, 위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빠릅니다.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 php fpm이라는 것을 nginx와 다른 서버, 다른 머신에다가 설치해서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면 자, 밑에 있는 127.0.0.1900에 해당되는 요 정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IP 주소는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요걸 사용하지 않고 자, 소켓 방식, 같은 컴퓨터에서 지금 구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켓 방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var/run/php5-fpm.soc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원래 이거였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127.0.0.1 TCP 커넥션은 앞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Ctrl X를 눌러서 Y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서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저는 퍼미션 디나이 났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자, 다시 이걸 실행을 할 건데 sudo 느낌표 두 번 하면 방금 제가 실행했던 요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자, 이렇게 보니까 자, listen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의도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수정할 거 없이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편집하고 있었던 이 nginx의 컴피그 파일로 들어갈게요. 저는 fg로 다시 복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자, 유닉스
그리고 슬래시 발언 php5fpn 소켓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ast.cgi 인덱스는 이 cgi의 인덱스 파일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past.cgi 언더바 파람, 자, 스크립트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past.cgi가 실행이 될 때 이 애플리케이션, 즉 php 애플리케이션에게 전자를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크립트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환경 변수예요. 무엇이냐면 자, php가 어떤 파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환경 변수입니다. 자, 여긴 요 스크립트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지우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다큐멘트 언더바 루트 그리고 요것을 스크립트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서 자, 여기 정확하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달러 다큐먼트 루트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서 우리가 전역적으로 지정한 이 루트 지시어의 바로 이 부분이 저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past.cgi 스크립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 자, php 파일이겠죠? 그 파일이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큐먼트 루트는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 그리고 past.cgi_script_name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 그것을 조합해서 script 파일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CGI 애플리케이션, 정확하게는 이 맥락에서는 PHP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PHP는 우선은 이 Nginx는 바로 여기 있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PHP에 접전을 하고 저 방법을 이용 저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PHP에게 자, script underbar file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처리해야 되는 파일의 위치를 전달해줘서 자, PHP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Ctrl X를 눌러서 save를 하겠습니다. 자, save가 됐죠. 자, 그러면 Nginx와 PHP, FPM을 둘 다 리스타트를 시켜야 됩니다. 자, 저는 자, 서비스 그리고 php5fpm 리스타트 해서 리스타트를 시켰고요. 자, sudo service 그리고 nginx 리스타트 해서 nginx도 리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cd user share nginx 그리고 html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sudo nano phpinfo.php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hpinfo 그리고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웹브라우저로 자, 이 URL에 접근합니다. 192.168.125.144 그리고 방금 만든 파일인 php.info.php로 접속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hp에 대한 정보 페이지가 나오면 이 nginx와 php를 잘 연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mysql을 찾았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이 검색이 된다면 mysql도 자에 설치가 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nginx와 이 php, fpm이라는 것을 서로 독립된 머신에 설치하는 방법 tcp 커넥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서버에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